저희끼리 이렇게 인사하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첫날 찍었던 그 생각이 나는데 네. 새해 처음 시작인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하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양수형 잘 계시죠? 네, 보고 싶습니다. 제가 주로 크라운 프랩에 많이 쓰는 번데 예전에 얘를 KDX에서 나눠주셔가지고 제가 샘플로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써보셨나요? 네. 예전에 프랩을 했을 때랑 캐드캠 프랩이랑 가장 다른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은 삭제량이 더 돼야 된다 이런 것들보다 요새 워낙 지르코니아들이 물성이 좋아져서 삭제량이 아주 크지 않아도 되는데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마진이 조금 더 명확해야 되고 샤프한 라인 앵글이 프랩한 지대치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쇼프에서 나온 SF151버 이거를 사용하면은 전치부나 부치부에 샤프한 라인 앵글 없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얘를 어디다 쓰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앵글이 아직 날카로운 각을 가지고 있을 때 버를 사용해가지고 네. 한 바퀴 이렇게 둘러주면 네. 뭐 굉장히 부드럽게 각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둘러주고 있는데 뭐 신원장님 이거 어디다 쓰시나요? 저도 저럴 때 많이 쓰고 네. 전 전치부에서도 옆으로 뉘어서 네. 팁 부분 정리할 네. 때도 쓰고요. 이게 좋은 게 이 앞쪽에 뾰족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가이드해주는 부분인데 그냥 치아의 표면을 쭉 따라가면서 가이드해주는 이런 역할이고 이 위에 쪽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다듬어주는 이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라인 앵글이 캐스팅할 때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에 동그란 이걸로 하니까 좀 이상한데 뭐 딴 거 없어요. 뾰족한 부분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려고 하면 밀링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밀링버가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안 들어가니까 여기 이 모서리 부분을 가공을 못하고 그 부분 때문에 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더 들어가도록 네. 만들기 위해서 오버해서 맞아요. 깎게 네. 되면은 이게 크라운 양쪽에 귀가 이렇게 미키마우스처럼 생기게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라인 앵글 그런 부분들이 커스프의 팁 정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제일 두꺼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라인 앵글이 지대치에서 스무드닝이 안 되고 샤프하게 남아있으면 그 부분이 가장 얇아지고 얇은 부분으로 어쩔 수 없이 응력이 집중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버가 버 세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고 한번 그 네. 세트를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이거 보시면은 앞에 6개 뒤에 5개 정도 이렇게 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6개는 코스한 버로서 이제 지대치 일반 형성할 때 쓰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쪽에는 이제 슈퍼파인 버들인데 이걸로 지대치 마진이라든지 샤프한 라인 앵글 다듬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SF101이라는 건데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써보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역에 철저히 하려고 했는데 약간 이걸 양수형을 기리는 그런 느낌. 양수형 오시면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걸 주로 쓰기 때문에 이 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키트를 딱 열어보니까 그냥 사진으로 볼 때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게 이렇게 굵은 버는 엄청 탐이 나네요. 오늘 촬영 끝나고 이거 만약에 사라지면 제가 들고 갔을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제가 보통 마진 쪽이 프랩할 때 얇은 버로 하면은 이게 마진이 그쵸.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기 어려운데 그래서 전 이걸로 마진을 형성을 했었거든요. 저걸로 하게 되면 억지로 기울여가지고 각도를 만들어야 되고 좀 짧잖아요 저게. 제가 의도하지 않게 평행한 게 아니라 약간 원더컷처럼 생기고 그런 게 되게 불편했었는데 이거면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뻔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버는 오늘 돌아가면 꼭 주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아까 봤는데 네. 팁이 굉장히 라운드하고 테이퍼도 꽤 있어가지고 언더컷을 형성하지 않을 수 있는 라운드 쉼퍼 마진 정도는 충분히 형성할 수 있게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모서리 부분이 제대로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그걸로 만든 코핑하고 제대로 둥글게 됐을 때 코핑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핑을 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끝까지 다 안 들어가고 헐거워서 뒤집으면 이렇게 뚝 떨어지거든요. 네네. 반대로 둥글게 형성된 걸로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코핑을 끼게 되면 얘가 이제 제대로 끝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 안 떨어지고 이렇게 잘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죠. 가공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리텐션에도 미치게 되고 결국 진료실에서 내가 했던 행위가 저한테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니까 이걸 꼭 주의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캐드캠으로 한 보철물에 자체 리텐션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접착으로 할 거기 때문에 실험에서 봤던 리텐션의 차이라는 게 완전히 어댑테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렇죠. 차이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큰 거죠. 어디 걸려서 안 들어갔던 거가 결국 교합 조정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엑스레이를 봐서도 아 멋지게 잘 들어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현미경상으로 보던지 아니면 뭐 돋보기로만 봐도 안 들어갔던 거 제가 해놓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되어 있는 치아를 발치하거나 이랬을 때 그 맞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게 있으면 환자분들한테 참 죄송하고 그런 부분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지르코니아 밀링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그 라인 앵글이 샤프한 그런 부분 맞은 부분이 조금 스무스하지 못해서 울퉁불퉁 이렇게 하나의 곡선만 생겨도 그게 맞춰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맞추지 못한 거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봤을 때 진짜 단순한 프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봤을 때 그냥 둥글둥글하고 꺾이는 변곡점이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없이 단순하게 명확하게 프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르코니아 프랩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른 회사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둥글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이거 사용해보시면 아, 이 정도까지는 둥글려야지 라인 앵글이 안 나오는 거나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